지난 시간 그래도 청정도로는 뭐라는 거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청정도로는 우리 이제 그 부따고사 스님이 지으셨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초기 불교에 대한 그죠? 그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다. 이제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정도입니다, 그죠? 원어로 보면 위수띠 막가고, 그죠? 위수띠는 중국에서 전부 청정으로 옮겼습니다. 막가는 또 중국에서 전부 도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청정도 이래 됩니다. 논은 우리 경이 아니고 후대 스님들이 지은 그 저작은 전부 중국에서 논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이라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이 청정도냐? 청정도라는 것은 여기서 청정이라는 것은 그죠? 열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부따고사 스님이 직접 책에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걸 봤지요? 안 봤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청정이라는 것은 열반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청정도라는 건 뭡니까? 열반도지요? 그럼 열반도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중국 번역은 그죠? 청정도 이러면 책임 안 져도 됩니다. 근데 한글은 조사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팔격을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조사에 따라서 전혀 뜻이 상반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누구에게냐, 누구로부터냐. 그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정도 하면은, 그죠? 뭐, 청정에서 생긴 도냐, 뭐, 열반에서 뭐, 파생된 도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열반을 위한 도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상식적으로 보면 당연히 열반을 위한 도. 혹은 그죠? 열반에 이르는 도, 열반에 이르는 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한글 번역은 그래서 이제 조사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예, 번역을 저도 번역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면 할수록 정말로 그 어렵다는 거, 예, 그런 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지금 그 한글로 번역한 것은 우리 세종대왕 때 그죠? 한글 창제하고 세조대왕이 그죠? 그 해서 우리 그때 뭡니까 그 수능경도 그때 번역했고 그죠? 그 선종영가집 등등에서 몇 개 한 게 있습니다. 그래 하다가 막 그게 돼 버리거든요. 그 뭐 소위 말해서 억불 숙류 정책 때문에 그랬다는데 요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고 한글로 옮기면 조사를 갖다 붙이려니까 그죠? 실력이 속된 말하면 뽀록이 다 나버리잖아요. 한번 엉터리 해놔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고 남잖아, 그죠? 예, 그래서 막 골치 아파서 안 해버린 거 아닌가? 그래, 싶은 생각도 요새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청정도라는 것은 청정은 열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반에 이르는 길,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어떤 게 열반에 이르는 길입니까? 어떤 게 도입니까? 예, 도 이랬을 때, 청정도론에서는 도는 개정의 사막을 도라고 그렇게, 부다고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는 개정의 사막입니다.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어떻게 도냐 일러라 하면 뭡니까? 야, 자다가 일어나서도 이거는 무조건 팔정도입니다. 그죠? 엄마야, 그런데 저 스님이 청정도론을 하더만은 청정도론에서는 개정의 사막이라 그래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부따고사 스님 이야기입니다. 그럼 팔정도하고 그죠? 그럼 우리는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팔정도하고 개정의 사막 중에 뭘 선택해야 됩니까? 선택하면 뭘 선택해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됐죠? 예, 초기 불교 조금만 하면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팔정도 8개 중이죠? 8개 중에 처음에 정견 정사유는 우리 사막에서는 뭐하고 똑같다 그랬습니까? 어머, 좀 다 했어요. 해학에 속합니다. 맞죠? 지혜, 반야, 통찰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인 정어, 정업, 정명은 우리 개정의 사막 중에는 뭐겠어요? 당연히 계약에 속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팔정도 중에서 그죠? 여섯, 일곱, 여덟 번째인 그 뭡니까? 정정진, 정념, 정정은 우리죠? 그 사막 중에서 뭐에 속합니까? 두 번째, 예, 정학에 속합니다. 됐죠? 그래서 개정해라 하든 사막이라 하든 내용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경에서는 뭡니까? 도는 팔정도라고 그죠? 주로 나타나고 그게 주석서 문헌에서는 뭡니까? 이걸 보다 더 총괄적으로 설명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따고사 스님은 뭡니까? 도를 사막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됐죠? 근데 그 내용은 100% 같습니다. 됐죠? 요런 게 이제 해결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 경을 할 때는, 그죠? 팔정도! 이렇게 강조하고, 그죠? 예. 청정도를 할 때는, 예. 개정의 사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정도로는 청정에 이르는 길. 즉, 청정이라 불리우는 열반에 이르는 길. 그럼 그 길이 뭐냐? 개정의 사막이다. 여기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개정의 사막은 우리 특히 상자부 불교, 그죠? 특히 요,
남북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개정의 사막을 혹은 청정에 이르는 길을 칠청정으로 설명해 냅니다. 됐죠? 그것이 또 상자부 불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해필이면 청정도라고 불렀을까요? 청정이 열반이면 열반도 하면은 더 확실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해탈도라 하든가. 그죠? 근데 열반도로 안 하고 왜 청정도로 했을까요? 청정이라는 바로 그 수로가 중요하니까 그랬겠죠, 그죠? 왜 중요합니까? 예, 상자부 불교에서는 칠청정 체계가 특히 주석서 문헌에서는 아비달마 주석서 문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아비달마 길라잡이 작년에도 했고, 그죠? 전에도 했죠? 구장에 보면은, 그죠? 이 아비달마 체계를 또 칠청정 체계로 설명해내죠, 그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칠청정 체계가 중요합니다. 칠청정은 앞에 두 가지 청정은 우리 저 개학 정학은 칠청정 중에서 처음에가 뭡니까? 우리 개청정이고 두 번째가 마음청정입니다. 100% 동의입니다. 근데 해학을 칠청정에서는 다섯 가지로 더 세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로는 개정의 사막 체계이면서 동시에 칠청정 체계입니다. 오히려 칠청정을 강조하는 체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청정도론이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죠? 왜 열반이 뭐 열반도론이라 하지 왜 청정도론이라 했을까? 바로 칠청정이라는 칠청정을 강조하는 칠청정 체계로 요 책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것이 우리 청정도론의 그죠?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청정도론을 그죠? 이야기하려면 그래서 오답을 이렇게 칩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자, 요 육하 원칙에 적용시켜 가서 청정도론이 뭐냐는 것을 설명하면은 제일 기본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싶어서 요거를 차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죠. 누가 그럼 청정도론은 누가 지었는가? 1번입니다. 누가 지었다 했습니까? 부따고사 스님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따고사입니다. 자, 부따는 우리가 뭡니까? 말 그대로 부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고사는 뭐라겠습니까? 소리란 말입니다. 죠? 소리, 음성 이런 이야기입니다. 죠? 그래서 이걸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음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일본이나 지금 대만에서는 부따고사 스님을 불음으로 지금 한역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따고사 스님이 지었습니다. 여기 우리 좀 있으면 이제 읽어보겠지만요. 왜 부따고사라고 법명을 지었을까요? 바로 부처님의 버금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이분 이름을 부따고사라 지었을 겁니다. 자, 한국도 그렇고 지금 남방에도 그렇고요. 법명에 부따라는 이름을 부따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처님 이름을 어떻게 자기 법명에 그죠? 갖다 놓습니까? 그렇죠? 우리 한국 선생님들 중에 부처 불자 들어가는 법명 갖고 있는 분 봤습니까? 네? 없죠? 거의 없습니다. 이야기해 보십시오. 저는 한 스님 말고서 무불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건 부처가 없다 했어요. 어쨌건. 그죠? 그래서 그런 스님이 그것도 아주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불자 대신에 주로 부처님이나 깨달음 나오면 뭐를 잡아 넣습니까? 제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깨달을 각자를 넣습니다. 깨달을 각자를 넣지 부처 불자 있잖아요. 부처님을 뜻하는 불자는 법명에 거의 안 들어있습니다. 그죠? 엄마야, 불이. 불이는 아니 불자입니다.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방이도 그렇습니다. 남방 스님들도 제가 아는 한, 그죠? 이 부처 불자, 그죠? 붓다라는 말을 떠서, 그죠? 그 법명을 삼고 있는 스님들은 제가 알기로도 거의 극히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도 이 스님을, 그죠? 붓다 고사라고, 그죠? 붓다라는 말을 넣었을 때는 그만큼 부처님, 과, 그죠? 법가는, 혹은 그죠? 부처님의 말 그대로 뭡니까?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제 이런 의미에서 그 불음이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자, 부따고사 스님이 언제? 자, 언제 하면 요 책에 보겠지만은 저희들은 그죠? 이 부따고사 스님이 청정도론을 지은 연대를 대략 425년 석이 있잖아요. 서력기원 425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그러니까 430년도 될 수 있을 거고, 그죠? 410년도, 어쨌든 그 전으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부따고사 스님이 언제, 자, 서력기원 425년경에, 그럼 어디서입니까? 스리랑카에서, 부따고사 스님은 좀 이따 보겠지만은, 우리 인도 출신입니다. 됐죠? 인도에서 나서, 그죠? 인도에서
이, 그죠, 청정도론을 비롯한, 그죠, 12개로 대표되는, 그죠, 주석서 문헌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인도에서, 그죠, 뭐, 자발적으로 갔건 혹은 스리랑카에서 초청해서 갔건, 어쨌든 인도 스님인데 스리랑카로 가서, 스리랑카 구체적으로 어디? 대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옮기면 대사인데, 원어로는 그죠? 마하위하라라 그럽니다. 자, 마하는 우리가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대로 합니다. 위하라는 사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입니다. 됐죠? 우리말로 하면 큰절 이 말입니다. 그렇죠? 위하라는 성원, 정확하게 하면 성원이란 말인데, 그냥 뭐 사로 해버려도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 이쪽에서는 마위하라를 전부 대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누가 부타고사 선생님이 언제 AD 425년경에 어디서 스리랑카의 대사 마하위하라에서 구체적인 것은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육하원칙에서 간단하게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이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그렇죠? 그래서 스리랑카의 마하위하라에서 무엇을 청정도론을 됐죠?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청정도론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개정해와, 그죠? 칠청정에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죠? 개정의 사막의 방법과 혹은 저 일곱 가지 청정의 방법에 의해서. 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됐죠? 어떻게까지 됐죠? 그죠? 어떻게 하면 뭡니까? 예, 개정해와 칠청정의 방법론으로. 왜? 청정론을 왜 지었습니까? 왜? 예, 열반을 실현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열반은 뭡니까? 열반은 불교의 궁극적 행복입니다. 됐죠? 제가 다행스럽게 요번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거부터 이야기 안 했죠. 이거 하면 또 3주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뭡니까? 꿀꺽 삼키고 안 했는데 첫날에 허술을 너무 많이 부렸어요. 대신에. 그래도 3주는 안 갔습니다. 1주 하고 말았습니다. 됐죠? 오늘 정말로 2, 3부분에 간략하게 정리하면은 자, 불교란 무엇입니까?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됐죠? 부처님은 누굽니까? 1번, 그죠?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리다. 2번, 원만보신 노사나 부리다. 3번, 우리의 스승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누굽니까? 세 분 답니까? 요새 그래 하면 안 통합니다. 부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입니다. 됐죠? 여기에는 아무도 이해를 안 답니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역사성은, 그죠?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건 동양 사람이 밝힌 거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이, 서양 고고학자들이 와서 뭡니까? 밝힌 겁니다. 아이? 됐죠? 인도 역사는 아쇼카 대왕 그 석주에 여기서 부처님, 저는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여기서 부처님이 탄생하셨도다. 이것이 세계 어느 성현들 있잖아요? 우리 뭐 종교 창시자들은 말할 거 없고, 세계 어느 성현들보다도 부처님의 출생 사실은 명명백백합니다. 왜? 부처님보다 150년 혹은 250년 후에 인도를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그죠? 아쇼카 대왕이 석조로 따다닥 파가 남겨놨습니다. 히다 자떼 부떼 석가모니. 여기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하셨다. 그죠? 비로자나 불이 탄생했다. 아닙니다. 분명히 석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도 더 명명백백한 기록은 이 세계죠? 위인들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는 그죠?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교입니다. 그걸 우리는 초기 불교라 합니다. 초기 불교의 경전적 근거는 뭡니까? 니까야와 아함입니다. 됐죠? 남쪽은 니까야, 북쪽은 아함 두 개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됐죠? 그러면 니까야와 아함에서 부처님은 뭐를 설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게 중요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행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새 말로 하면은. 됐죠? 그럼 행복은 어떤 행복이 있느냐?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그렇죠? 그래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입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다? 금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예, 경을 보면은 보시, 지계, 학문과 기술. 됐죠? 봉사하는 삶, 도덕적인 삶,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금생의 행복을 실현한다. 100% 맞습니다. 우리 국가, 복지국가, 대한민국의 이념은 복지국가입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세계 국가의 이념은 복지국가입니다. 복지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행복은 어떻게 합니까? 어릴 때 열심히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거를 갖고 사회에 기여하고 그래서 보시나 그죠? 그래서 월급이나 그죠? 이윤을 남겨가지고 그걸 갖고 나도 내 가족도 내 이웃도 행복하게 살고 또 전략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또 보시하고 베풀고 그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금생의 행복은 실현됩니다. 우리 복지국가 이념하고 똑같습니다.
자, 내생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실현됩니까? 불교는 내생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자, 내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생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비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시와 지계입니다. 금생에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은 그 사람이 내생에 좋은 데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만일에 내생이 있다면 이거 말로는 방법이 없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봉사하는 삶을 살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내생이 행복해진다고, 좋은 데 태어난다고. 됐죠? 그러니까 보시와 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금생에도 행복해지고 내생에도 행복해지죠.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보시와 지계는 금생에도 좋고 내생에도 좋고, 이게 무슨 돈입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꿩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래서 내생의 행복입니다. 세 번째가 불교는 궁극적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이 궁극적 행복입니까? 열반의 실현입니다. 이 열반의 실현은 우리 북쪽 대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성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초경에서도 깨달음과 열반의 실현은 동의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반의 실현, 불교하면 깨달음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깨달음의 실현, 그러면 또 우리 대승불교는 성불합시다 하잖아요. 성불, 부처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됐죠? 열반의 실현입니다. 그럼 열반을 실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그죠? 멍 때리고 있으면 된다. 2번, 문득 실현된다. 3번, 그죠? 교학과 수행을 통해서 실현된다. 정답은 3번이겠죠. 이 3번 아니라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학하면 뭡니까? 온척의 근제연, 수행하면 뭡니까? 37보리문법. 이렇게 해서 작년에, 그죠? 정말 수백 번 들었지요. 내가 작년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그죠? 수백 번을 이야기해도, 그죠? 9개월 뒤에 또, 그죠? 내년 3월 달에 와서, 그죠? 그렇죠? 이러면 전부 뭡니까? 그죠? 그렇죠? 이래는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뭐 이렇게 질문할, 아니, 그런데 그렇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열반의 실현이야말로 어떻게 됩니까? 불교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면 청정도로는 뭐를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당연히 궁극적 목적인 열반의 실현을,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열반을 여기서는 청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됐죠? 조금 더 살을 붙였습니다. 그죠? 됐죠? 그럼 열반을 어떻게 해서 실현합니까? 여기서는 개정의 사막으로 이야기합니다. 됐죠? 지난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열반을 실현한 방법. 6가지로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또 수백 번 했습니다. 1번 해체해서 보기, 2번 무상고 무화, 3번 이욕, 4번 죄송합니다. 저도 막 헷갈릴 뻔했죠. 너무 빠르니까요. 자, 해체해서 보기, 2번은 뭡니까? 무상고 무화, 3번은 염호, 4번은 이욕, 5번은 해탈, 6번은 구경해탈지. 됐죠? 요런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책에서 보면은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책에서 보면은 이거는 개정해 할 때 해학에 속합니다. 됐죠? 거기서는 우리 저 그 개학과 정학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경에서는 이제 빼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런 체계를 통해서 해탈 열반을 실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청정도론의 목적은 뭡니까?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 궁극적 행복 가운데서 금생의 행복, 내생의 행복은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요.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 궁극적 목적인 열반의 실현을 위해서 설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청정도라 합니다. 됐죠? 청정이라 불리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길. 그게 뭡니까? 개정의 사막. 됐죠? 혹은 칠청정. 이게 청정도론이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됐죠?